아유, 아유, 얌전히가 발라당했어. 이야, 짧고 강렬하게 하네, 발라당을. 알았어.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짧고 강렬하게. 아이, 착해. 아, 우리 멸이. 저 봐, 저 자식 밥 저렇게 해놓고는 밥을 안 먹어요. 응? 밥을 다 쏟아놓고. 안 줘, 임마, 저거. 저렇게 놓으면. 저거 먹을 때까지 안 줘. 아유, 얌전아, 이리 와. 너 이리 시키게 얌전히 지안 줄까봐. 이리 와. 얌전히 줄게. 얌전히 안 줄까봐 그랬어? 아유, 벌써 닭가슴살이랑 추루는 다 먹었네. 응? 아유, 잘 먹는다. 우리 얌전히. 많이 먹어라, 얌전아. 아유, 착하다. 기다렸어, 새벽부터? 닭 우는 소리 봐라. 많이 먹었지? 산책하러 가야지. 내리 산책하러 가자. 어, 좋게. 나와 있었어? 내 발자국 소리 듣고? 아이, 착하다. 우리 소심이랑 구경이 뒤로 숨었어? 세상에. 자, 이거 같이 먹어. 아이, 착해. 먹어라. 뭐해? 치루도 먹어. 옳지. 아이, 착하다. 얼른 먹어. 내가 빨리 물러나야지 구경이나 한 점이라도 먹겠구나. 워낙 뭐 소심이가 먹건데 쟤는 소심, 이름을 잘못 줘서 바꿔줘야 되는데, 소심이랑 구경이를. 구경이도 얼른 와. 술이라도 먹어. 옳지. 옳지. 어이, 착해. 어이, 착해. 그래. 맛있게들 먹어라. 소심이는 닭가슴살, 구경이는 추루 먹네. 아유, 새봄이 거기서 추운데? 아유, 우리 새봄이 거기서 그냥 눈 빠지게 나를 기다렸구나. 발라당 할 거야? 안할 거야? 어이, 이리 와. 발라당이라도 해야지.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야, 뭐 그러냐. 뭐야? 노랑이 녀석도 왔네? 너 어디 있다 왔어? 새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 자식이. 그릇이 날라갔나? 노랑이 녀석이 새봄이 있는데 은근히 나타나갖고 새봄이를 때리려고 해서 내가 혼내줬어요. 아니, 왜또 때리려고 그래? 아유, 우리 새봄이. 추운데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네? 노랑아, 너도 참 귀여운데 왜 그러니? 그거 야옹야옹 해가면서 밥 먹을 때도 욕심내고. 어이, 착해. 뭐좀더 줄까? 어,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쌀쌀하네. 이 그릇이 자꾸 날라가갖고. 세범아, 이 그릇이 날라가서 어떡하냐. 바람에 날라가서 없어요, 그릇이.
고양이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다 주고 갑니다. 그 친구 없을 때 주고 가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주고서 갑니다. 아 참 스릴 있네. 이거 고양이 밥 주는 게. 고양이들이 어디 비닐하우스에 있는 안에 있는지 안 보입니다. 배고플 텐데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고양이 불쌍하다고 개밥을 줘요. 아 근데 고양이가 그걸 조금 먹긴 먹나 봐요. 아무튼 주고 갑니다. 바깥에 있는 이 접시에는 어제 조금 보러 간식을 넣어주고 사료를 줬거든요. 요거는 먹었네요. 밥은 다 안 먹었네. 조금씩 남겼네. 뭐 여기저기 다 주니까 애들이 많지. 보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충해 줬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건 먼저 다 먹고 여기 있는 건 조금 남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아마 저쪽 굴 있는 데 갖다 준 건 다 먹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접시 있는 걸 다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네. 접시를 다시 닦고서 다시 보충해 주겠습니다. 접시 있는 거를 요 구멍으로 나와 갖고 저쪽 어디로 해서 막 통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멀로랑 앨리스만 있고 새끼들이 안 보이네. 새끼들 주려고 했는데 온 세상에 저 녀석들이 새끼들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지네들만 먹어요. 아직 새끼들이 어린데. 새끼들은 어딨나? 싹 비웠습니다. 비 오기 전에 다 먹은 것 같으네요. 싹 비었네요. 닦고서 여기도 다시 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갑니다. 저기 새끼가 보이네. 저 밑에 지금 움직였습니다. 새끼가 저 구멍에서 움직였어요. 금쪽이 같았었는데 또 누군가 저놈은. 먹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오네.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여기? 얘는 똘똘인데. 약간 금쪽이. 저는 금쪽이고 바람에 날라왔네요. 세상에.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뭐 또 여기 새치미니 뭐 무대뽀니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새치미도 있고 먹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요즘 보기가 어려워 애들이 어떻게. 내가 시간을 못 맞추나? 날씨가 추우니까 바깥에서 기다리질 않아요. 추운데 여기 고식이랑 나나가 바람은 불지만 햇빛바라기를 해바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것도 쳐다봤는데 애들이 달려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너무 추우니까. 네, 가서 밥을 주겠습니다. 아유 여기 햇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니까 저기는 바람도 막 부르는데. 아이고 나나가 결정했네. 나나 나오려고 그런가?
역시 나나뿐이 없어. 저 고식이 저놈 꼼짝도 안 하는 거 봐. 나나는 나오잖아. 고식이 저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나는 지금 나옵니다. 나나야, 아, 이제 옵니다. 내가 부르니까. 어, 우리 나나 착하다. 고식이 뒤돌아오지 마. 저놈 안 와. 아유, 우리 나나 착하다. 야옹. 아유, 발라당. 발라당. 아유, 착해. 우리 나나 발라당. 인자 고식이놈 움직이는 거 봐. 아유, 저놈 아주 못됐어. 인자 움직이려고 그래. 나나야. 아유, 착해. 우리 나나. 발라방했어? 가자. 아유, 발라당 너무 잘해. 이야, 발라당 했으니까 나나는 여기 특별히 한 개 여기서 줄게. 마중 안 나오는 놈은 소용없어. 하나 줍니다. 고식이가 갈등 많이 생길 텐데 저놈 가만히 있네. 아유, 우리 나나 잘 먹는다. 야옹이다. 저놈 야옹야옹만 해. 아유, 우리 나나 잘 먹네. 야옹이다. 착하다. 나나는 서비스로 마중 나왔으니까 하나 주는 거예요. 고식이 저놈이 이제 그걸 알아차려야 될 텐데. 응? 이렇게 마중 나오면 주는 걸 알아차려야 될 텐데 저놈이 그걸 모르나. 야옹거리기만 해. 와, 어서 와. 우리 나나, 아이고, 딱 붙어갖고 그냥 나랑 걸은 거를 똑같이 해. 이놈 봐, 인자 움직여요, 인자. 아유, 이 자식 이거 얘라 인마. 인자 움직이는 거야 너? 뭐가 야옹이야 인마. 이리와, 고식이도 줄게. 아우, 나나 궁디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누가 닦아줬나? 이리와. 싹 비웠네. 밥 줄게. 나나가 훨씬 닭가슴살 많이 먹었네. 마중 나와서. 고식이는 뭐 좀 느껴야 될 거야. 나나가 왜 더 먹는지. 마중 나오면 더 주는 거야. 내가 이제는 신상 필벌이야. 알았어? 자식이 말이야. 그냥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응? 그래서 되겠어? 이제 와. 뺏어 먹는 거 봐. 어휴, 욕심꾸러기 같은 녀석다. 야, 날 추운데 너 나오려고 그래? 날 추운데. 어? 거기 올라가서 내다보는 거야? 너 나오면 큰일 나. 추우면 얼어 죽어. 지금 바깥에 추워서 얼어 죽은 고양이들 부지기수야, 이놈아. 집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그래? 응? 어? 가오라. 알았지? 어, 착해. 야옹이야. 아, 이게 예쁜 애가 왜 그래? 울고 그래. 알았지? 울어서 접시가 날라갔네. 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새로 접시를 했는데 이것도 겨울이라 많이 날라다녀서 녀석이 추루만 열심히 먹네. 너 사료도 먹어야 돼, 인마. 이제 뭐, 캔 많이 못 줘. 알았지? 많이 먹어라, 방울이.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오늘은 좀 내가 늦었다. 일이 있어갖고. 솔로몬은 있는데 체리가 안 보이네. 저기다 밥을 줬는데 체리가 안 나와. 솔로몬 많이 먹어라. 저 컨테이너 안에도 제가 사료를, 건사료를 많이 줬어요. 저거
캔안 먹더라도 체리가 굶진 않을 거예요. 아유, 이 녀석 같은. 너 임마 주인 따라서 나온 모양인데 집에 안간 거야? 주인은 없나 본데. 여기 가서 노는 거야? 웃기는 놈이야. 솔로몬 얘는. 체리가 안 나오네. 참. 체리야, 너 여기 가야겠습니다. 왔어? 아유, 얘가 여기 일로 왔구나. 거기서 쫓겨났어? 아유, 우리 불쌍해, 체리. 거기 내가 캔 갖다 놨는데, 캔 먹어야지. 응? 어우, 체리가 여기 있었어. 그건 뭐야? 서려구나. 아무거나 먹으면 돼. 너 거기 저 둘리한테 쫓겨났니? 배고프구나. 아유, 불쌍해라. 그 둘리란 놈이 너를 쫓아냈구나. 아유, 우리 체리 어떡하냐? 이리 와, 체리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지금 체리가 이쪽에 있어갖고 내가 닭가슴살을 줬어요. 저쪽에서 아마 저쪽에다 참치를 줬는데 둘리 그 녀석한테 여기 쫓겨난 것 같아. 일로 온것 같아. 어떡하냐? 억지로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라도 자리를 잡아. 알았지?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 밥을 줬네. 여기서 빌빌대니까. 이 공장 사람들이. 여기저기 내가 밥을 다 줬어요. 저도. 추운데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라, 체리야. 아유, 우리 불쌍한 체리. 아유, 알았다.